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이자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8 민주의거.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 2년 전 공사에 들어가 오는 3월 기념일에 맞춰 문을 열기로 했었는데 공사 차질로 준공이 미뤄지면서 하반기에나 문을 열 전망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1960년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민주와 자유를 외치며 한거한 충청권 최초 민주학생운동. 38 민주의거.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운동으로 평가되지만 뒤늦게 인정받아 지난 2018년 충청권 최초이자 유일의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대전시와 정부는 올해 38 민주의거 기념일 개관을 목표로 지난 2022년부터 기념관 공사에 들어갔는데 공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기념관 공정률은 현재 55% 수준으로 이제 막 외부 굴조 공사가 끝이 나고 내부 공사가 시작된 단계입니다. 오는 7월 전시물 제작과 설치 작업이 마무리되면 빨라야 9월에나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여름 내린 집중호우로 골조 공사 등이 지연됐고 공사 현장에서 철골 등 지작물이 뒤늦게 발견돼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비 등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다른 문제는 없다며 올 하반기 개관을 약속했습니다. 5월 건물 준공 및 7월 전시물 설치를 완료하여 하반기 개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 민주의거 기념사업회는 의거 당시 10대 후반 청소년이었던 생존자들이 대부분 80대를 넘긴 만큼 조속한 건립에 힘써달라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